생기의 본질은 어디 속에 있는 힘이다, 에너지다, 진선미. 그럼 진선미 속에 힘이 있는 그 생기, 그 기가 길을 막는 건 뭘까요? 진선미의 반대쪽이죠. 네. 누가 나한테 뭐 했을 때, 사기 쳤을 때, 거짓, 진, 진실의 반대쪽은 뭐예요? 거짓이죠. 그래서 내가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쳤을 때 기가 꽉 막혀요, 막혀요. 막히죠. 선, 선에서 우리가 힘을, 생기를 받는데 그 길을, 그 생기를 탁 막는 건 뭐예요? 악이죠.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네? 미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니 꿈고요. 네? 기가 막힌 거죠. 딱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다 그걸 체험하면서 사실은 다 알면서 살았어. 근데 이렇게 뭐를 못한 것 뿐이에요? 정리를 못한 것 뿐이에요.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왜? 생기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정말 이게 사느냐, 죽느냐예요. 자, 그래서 이 생기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기가 일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시골 할머니가 서울 손자가 갖고 노는 그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으로 조절되는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그 할머니가 나중에, 아, 그렇구나. 드디어 뭐를 발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을 발견한 거예요. 예. 네.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해? 다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결국 그 힘을 보내고 있는 장본인은 그 장본인의 정체가 밝혀져서 그건 누구야? 알고 보니까 손자야. 손자의 뜻대로 자동차가 움직여.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전자 지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 지도. 지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자, 17번 염색체로 가서. 자, 이 17번 염색체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가 P53 유전자인데, 이 P53은 뭐 하는 물질이라? 종양에 정상 건강하던 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 종양세포로 변질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조금만 참자, 기다리자.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안 걸리도록.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이건 무슨 물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고 싶을 때, 자, 조금 기다리자. 암세포까지는 되지 말자. 그렇게 되지 말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유전자는 글자인데
글자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창조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글자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이 종양억제 단백질로 기록된 이 글자, 유전자 글자. 즉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뜻을 나타낸다. 뜻을.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창조주의 글자입니다. 유전자는 그렇죠. 그런데 그 글자를 해독해 보니까 아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뭐요 않도록 해 주겠다는 뜻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누구의 뜻이에요? 창조주의 뜻이에요. 유전자를 만든 그 글자를 만든 창조주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어떻게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 안에 글자가 있다니까. 그 글자는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는 세포를 만든, 세포를 만들었다면 결국 인간을 만든. 네, 창조주의가 만든 글자야. 그 글자를 읽어보니까 여기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이 글자가 작동을 하면 유전자가 작동을 하면 켜지면 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다 폐암 걸리는 거는 아니에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들어가서 그 폐세포를 암세포로 만들려고 해도 이 유전자만 켜져서 이 종양 억제 단백질만 생산하고 있는 한 그 폐세포는 폐암세포로 변하지를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이 창조주의 뜻을 어떤 뜻으로 느껴집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담배를 드립다 피워대도 어떻게? 암 안 걸리, 폐암 안 걸리도록 해준다. 그런데 폐암 걸려버렸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안 걸릴 수가 어떻게 해요? 없도록 내가 이 환자가 강력하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담배가 다 옆에서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릴 수 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여러분 사랑이 생기에 본질인데 사랑 반대는 뭐예요? 예, 네, 증오예요. 미움이야. 미워하고, 더럽고 안 입고 죽겠고, 기막히고, 선의 반대 뭐예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히고, 그렇게 나를 속이다니, 사기를 치다니. 그래서 전부, 하루 24시간이 전부 그쪽에서 살고 있어. 생기를 막는 쪽에서. 예. 네.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담배도 들어가고, 술도 들어가고, 예. 네. 공기는 탁 하고, 이러니 세포가 암세포로 가지 않겠습니까? 왜? 암세포로 안 가면 살아남지를 못해.
도둑질이라도 해서 훔쳐서 먹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어버려. 그런 상황으로 몰렸다. 이 말이에요, 세포가.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유전자 좀 어떻게 꺼지 마라. 요 유전자가 켜져 있는 한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해줄게. 라는 뭐요? 약속이죠. 그런 약속을 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내가 이렇게 해줄게, 준다고. 이 세상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악한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네 세포들이 막 암세포가 되고 싶어도 내가 안 되도록 뭐만 해주면 이 유전자가 꺼지지 않도록 뭐만 받아주면 생기만 받아주면. 그렇죠? 네. 네. 탁, 탁. 감동이 와야 되지.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감동이야. 제 유전자 팍팍팍 켜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온 이 유전자 지도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다 어떻게 해요? 이 유전자만 잘 켜져 있으면 어떻게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줄게. 당뇨병에, 이 유전자만 잘 작동하고 있으면 당뇨병 안 걸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전자를 보면, 지도를 보면, 전부가 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창조주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I love you. 사랑해.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부디 내 사랑을 받아. 그것이 생기야. 그것만 받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만 받으면, 너희는 이런 병에 안 걸리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유전자 지도 전체를 다 그냥 요약해버리면 뭐예요? 세 글자, 뭐라고요? 사랑해, 사랑해, 너희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 아, 그렇구나. 유전자 지도를 봐도 이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외치고 있구나. 우와, 그러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거라고요, 그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 유전자가 켜질 동물. 이게 뉴 스타트의 핵심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야, 우리 몸은 알고 보면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 몸은 그냥 단순히 고기 덩어리만이 아니구나.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몸은 알고 보니까 뭐 덩어리입니까? 예? 네? 뭐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란 말은 뭐 덩어리란 말입니까?
하나님 글자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잖아. 자, 이 글자 전부가 뭐예요? 사랑해야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너희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 그러면 유전자 꺼질 일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첫째 우리가 이런 놀라운 진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린 이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화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정반대쪽 세상이야. 하나님의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사랑의 세상.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사랑과 증오, 분노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세포들을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를 유지해 주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유전자 꺼져 버려.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안 받기로 작정해 버려. 내가 죽어도 어떻게 미워할 거야. 내 유전자 꺼져도 미워할 거라고. 그 미워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야.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 자존심과 내 목숨을 바꿔가면서 살고 있어요. 네가 나를 깔봤어? 난 지금부터 미워할 거야. 내 유전자 꺼진다고? 꺼져도 좋아. 이렇게 어리석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 우리 인간들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글자 덩어리야. 우리 선희중님 책 한 권 갖다 주세요. 글자 덩어리라면 뭐 덩어리예요? 뜻덩어리. 네?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뜻을 나타내고 있어. 뜻을 나타내. 네. 자, 그래서 그 뜻은 이 유전자 글자가 나타내는 뜻은 알고 보니 사랑해. 해야. 와, 놀랍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 다니면서 옛날에 사람이 뭐냐? 뭐 고기 덩어리 아니야, 고기 덩어리. 뭐 죽으면 뭐 썩어서 흙돼버리잖아. 그렇게 생각했어.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 거를 뭐라 부르게? 사실이라고 불러요.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지만 뭐는 아니에요. 진실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주 배운 게 없고 무식한 사람한테 이 책을 주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거 뭐 종이 덩어리네. 이 종이 덩어리 뭐라고 나를 주냐? 이 책을 종이 덩어리라고 하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실이란 것은 웃기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책 종이 덩어리 사실이지. 그러나 이 책은 종이 덩어리로 존재하려고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준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아니, 그게 왜 종이 덩어리냐. 한번 책을 열어서 한번 봐봐. 그러면 이 바보가 또 뭐라 그래요? 왜 글자밖에 없네, 글자. 그래서 이 바보가 생각을 바꿨어요. 종이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글자 덩어리네. 그래도 바보야, 그렇죠? 뭐를 깨달을 때까지 이 글자를 읽어보고, 이야,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제서야 이 책이 뭐 덩어리라는 걸 알게 돼? 뜻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돼. 참 놀라운 책이구나. 그래서 이 바보가 똑똑해졌답니다. 우리 인간을 고깃덩어리로 본다면, 그리고 그 고깃덩어리는 병들고 늙어서 병들고 썩으면 흙돼버린다는 사실 차원에만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은 바보야. 아시겠죠? 그 바보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 바보 차원에서 탈출하는 것, 해방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깨달음, 그것을 거듭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 종이 덩어리, 글자 덩어리가 아니라 뭐 덩어리예요? 이상구 박사의 뜻이 담긴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우리 유전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염색체는 뭐 뭉칩니까? 실뭉치. 실뭉치는 결국 유전자 뭉치예요. 그렇죠? 유전자 뭉치는, 유전자는 글자니까 떳덩어리야. 그렇죠? 그래서 이 염색체가 이 세포 핵 안에 23개가 들어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염색체 한 개가 책 한 권이다, 이 말이야. 왜? 유전자가 글자니까. 그래서 이 책 한 권 속에 많은 글자가 기록이 돼. 문장이.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가 23개라는 것은 우리 세포 속에 23권의 뭐예요? 아, 놀라운 책이 있다. 그 책을 열어보면 이 창조주의,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창조주의 생각, 뜻이 들어있다. 그 뜻을 총체적으로 요약해보니까 뭐구나? 사랑해야. 아하, 그러니까 그 창조주는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 사랑이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이렇게 탁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딱 되도록 우리 몸을 보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지 마십시오. 무엇을 가져야 돼? 창조주, 창조주가 우리 유전자를 만드신 분은 뭐예요? 창조주다. 그런데 그 창조주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다. 왜? 우리 세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유전자를 다 읽어보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야. 암세포 안 되도록 내가 해줄게. 그렇죠?
당뇨병 안 걸리도록 해줄게요. 네. 네. 참. 왜 그렇게 박수가 안 나오죠? 여기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귀가 팍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나는 거야. 주여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 옆에 탁 이거. 이런 게 그런 거를 종교라고 불러요. 지금 종교와 진리는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진리요. 종교인들은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잘 봐주세요. 열심히 갖다 바칠게요. 그거 하나님을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 사랑으로, 생기로. 사랑이 곧 생명, 생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엇으로부터 해방입니까? 종교로부터 해방.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가 종교로 변질이 돼버려가지고 종교가 진리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슬픈 현실이. 그래서 종교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줄 수 없습니다. 생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책을 펴보면 사랑이라고 했는데 뭐 왜 하나님 사랑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뭐 맨날 벌 주고 그렇죠? 혼내고 저주하고 그런 쪽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다 무시무시합니다. 유전자 큽니다. 꼬.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진리 속에 뭐가 있죠? 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진리, 생기, 생명, 삼총사예요. 근데 이건 다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엇이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유전자 지도까지도.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진리라고 부르는 진리는 배울수록 감사하고 네. 기쁘고 네. 그렇죠. 그 속에서 여러분은 생기를 얻고 그 생기가 여러분을 치유하여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뭐예요? 네? 염색체,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 실뭉치는 유전자 뭉치.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고, 어떻게 꺼지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유전자 의학이란 게 이만큼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여기에 23개 염색체들이 와글와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에 초점을 맞춰서 이 염색체를 한번 점차 확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 뭐가 나와요? 실이 나오잖아, 실이. 실뭉치야, 과연? 예. 네. 그럼 실을, 이 실뭉치를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자, 풀어요. 아, 푸니까, 어떻게 돼? 예. 네.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모형에는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런 게, 요렇게. 요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는 저런 거 만들어서 갖다 붙일 수가 없어서 없는 건데, 이제 이 특별한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입니다. 히스톤. 뭐 그건 여러분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이런 게 있다 있더라. 그만 기억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전자 이렇게 감겨서 있고 또 이렇게 감기고 이렇게 감기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유전자 이게 있는 이유는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기 때문에 켜지고 꺼지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전기불을 켜기도 하고 꺼기도 하려면 저기 스위치가 반드시 있어요. 스위치. 예. 네. 그래서 이 여기에 요 부분에 스위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 유전자들이 활짝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활짝 켜져. 네. 활짝 켜져. 자, 이제 이 활짝 켜진 이 유전자가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엔도르핀도 생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합시다. 막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쫙 켜졌다. 왜?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였다. 죽이고 나면 이제는 죽일 암세포가 없어졌어. 그렇게 되면 이 유전자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꺼져야 돼. 그래서 그거를 켜고 끄고 조절하는 그 유전자 조절 스위치가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켜져 있는데 이제 암세포를 다 죽여서 암세포가 없어졌다. 그럼 이 꺼져야 된다. 어떻게 꺼지느냐? 보세요. 자, 어떤 이런 게 날라오죠, 그렇죠? 예, 네. 이게 그 세포 핵 안에서 벌어지는 진짜 신비로운 서커스예요. 예, 네. 이 노란색 물질이 샥 나타났어. 오, 많아졌어. 그렇죠? 많아져서 노란색 물질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스위치를 향해서 가고 있죠. 아, 그래서 스위치에 가서 다 올라 붙었습니다. 그렇죠? 다 가서 탁 노란색 물질이 올라붙으니까 이런 가운데는 안 가죠, 그렇죠?
스위치 있는데 가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가서 딱 올라 붙으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버린다. 이야, 박수. 우리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뭐 최근의 발견입니다. 아시겠죠? 이 발견을 하고부터 과학자들의 기가 좀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신비로워도 어떻게? 너무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옛날에는 유전자가 이렇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거 몰랐어. 그때는요, 과학자들이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전자 지도까지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유전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유전자만 어떻게 기술적으로 복구시켜주면, 어떻게 유전자, 모든 병은 어떻게 다 나을 수가 있다. 자, 드디어 우리는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우리 인간 의사들이 이거 할 자신 있어 없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너무나 신비로운 거야. 아하, 유전자라는 것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구나? 신비롭게 조절되는구나. 우리 인간이 이런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노란색 물질을 정확하게 어느 스위치에 갖다 붙일지 이거 우리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금 만병통치,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한 20년 전에만 해도 과학자들 큰 소리 땅땅 쳤었는데, 이제는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다 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후에 또는 2시간 후에, 아이, 또 암세포가 생긴 거야. 그러면 내 자신은 내 몸속에 지금 1시간 후에 또는 2시간 후에 암세포가 다시 생겼다는 것도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난 모르는데 누군가가 알아. 누가 알겠습니까? 창조주가 알죠. 이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든. 그리고 그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유전자를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생기라는 힘을 공급하고 있는 창조주는 알죠. 자, 암세포 생기니까 그래서 연락이 와요. 요 놈이 자고 와서 노크를 합니다. 보세요. 암세포 생겼어요. 다시 죽여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노란색 물질들이 똑 떨어져 나가면서 유전자가 다시 켜집니다. 다시 켜지면 요 놈이 이 유전자를 복사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또다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또 유전자 꺼져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노란색 물질이 와서 또다시 딱 붙으니까 유전자는 다시 꺼져버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물질 떨어져 나가니까 유전자 켜졌죠?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다 죽이고 나니까 노란색 물질이 또 와가지고 딱 꺼버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고 하면, 이게 이제 염색체들입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 뭐라고요?
당신의 your genes. gene은 유전자를 영어로 쉽게 표현할 때 gene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유전자들 안에 고스트가 있다. 고스트가 뭐가? 귀신 유령.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은 고스트 수준이다.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 작동 원리는 귀신이 고칼로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차원 밖에 있다. 초인간적인 차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차원에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해피리면 고스트, 유령이라고 부르네. 그래서 우리 인간 현대의학이 첨단 유전자 의학으로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내 몸, 나는 모르는 내 몸 속의 형편을 누구만 알까요? 창조주만 알죠. 창조주가 내 유전자를 다 알아. 그래서 창조주가 그 노란색 물질을 쫙 조절해서 나에게 필요한 그 상황을 연출해 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착한 사람에게만 할까요? 아니야. 이런 거를 하나님이 하는 거를 중지해 버리면 어떻게 돼? 다 죽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누구 몸 세포 안에서도 이런 걸 해주고 계세요? 김정은이. 그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려 해봐야 김정은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그래도 해주고 계셔.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가, 예? 그래도, 예? 시진핑이도 해주고, 예? 어느 날인가 이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놀란 거죠, 그렇죠? 아유,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이쁘게 웃어요, 갑자기? 이제 좀 환해지는데, 보니까. 예. 네. 아, 자꾸 무표정하게.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엔돌핀 유전자 팍 켜진 것 같아요. 네. 네, 박수 한 번에. 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그 노란색 물질이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세포를 꺼내가지고 세포핵을 열어가지고 그걸 찾아보니까 찾았어요. 노란색 물질의 화학 구조를 알아낸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큼 과학적인 분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몰랐던 그런 차원이야. 그 고차원적인 과학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면 탄소 원자를 C라고. 그리고 수소 원자가 뭐예요? 하이드로겐, H. 예. 요게
노란색 물질에 확 굳혀요.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가 뭐예요? 세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H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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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차, 그 조개 희한하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확한 그 스위치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은 지금 무슨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 돼 있겠습니까? 시골 할머니. 아,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낸 결론이 뭐예요? 귀신이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걸 귀신, 귀신.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믿을 수 있는데. 그냥 귀신 고칼로를 쓰단 말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뭐요?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는 누구를 인정해야 돼? 창조주를 인정해야 돼. 진화론을 어떻게 털어버려야 돼요. 진화론을 믿고 있는 한 전부 다 뭐예요? 저절로, 우연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네. 그래서 그거 다 무슨 핑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핑계로 그렇게 저절로 된. 그 말은 시골 할머니가 손자가 갖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서울 장난감은 지절로 다 똑똑하네. 유전자가 지절로 움직여. 천만에. 노란색 물질도 다 네. 조절돼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달리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밥 잘 먹고 잘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 세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 다 죽여주고 무엇으로? 생기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래서 생기를 받아들이면 나을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 의학의 주인공은 결국은 누구예요? 자, 현대 의학의 모든 문제는 유전자의 문제예요. 근데 유전자를 창조하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컴퓨터는 어디로 가져가야 고쳐? 삼성에 가져가야 되고, LG 컴퓨터는 LG로 가야 돼. 만든 사람들이 고칠 수 있어. 우리는, 우리 인간 현대 의학이 인간을 고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전자 공부를 해보니까, 유전자는 누가 만들었다고. 예. 네, 그렇죠. 그것도 어떤 존재가 만들었어?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만들었어. 그래서 만든 자는, 창조주는 사랑이요. 그렇죠.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 사랑으로 내 유전자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고장 났을 때 고칠 수가 있다, 있다 이 말이야. 이겼어. 자, 여러분은 박수 치고 있는 동안에 치유가 여러분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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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바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이게 말씀에 똑같은 말. 그 얼마나 과학적이야?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과학입니다. 종교가 아니라니까. 종교는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뭐가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예? 우리의 뭐예요? Choices, 선택이. 자, 선택이 유전자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생기를 선택하십시오. 유전자를 만드신 분을 선택하십시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안 선택하겠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난 마 죽을란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근데 왜 안 선택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종교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무슨적 선입견? 종교적 선입견. 제가 그래서 죽을 뻔했다고요. 제가 종교적 선입견 때문에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거기서는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거든요. 웃기지 마. 하나님이 어딨어.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제가 이러고 있어. 왜 그래요? 종교는 미워했지만 무엇은 사랑하기 때문이요? 진리는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종교적인 분이 되시지 마시고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한 개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끝나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회복. 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감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가 밉다, 화가 났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많은 유전자들이 꺼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결과는 중요한 유전자들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병에 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왜 생기를 막으니까, 그렇죠? 기가 막히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유전자를 구조적으로 손상을 입힙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구조예요. 조립이 딱 돼 있어요. 요것들을 뭐라 불러요? 요거? 염기. 예, 염기. 염기들이 딱 조립이 돼서 되고 있고, 그런데, 외부에서 발암 물질이라든가, 활성산소라든가, 이런, 막 담배 연기, 이런 게 들어오면, 그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들이, 이 유전자, 이 염기를 손상시키면 돼 보세요. 예. 그 퉁이가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찌그러졌죠. 이렇게 되면 유전자의 변질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변질된 채로 그대로 두면 이 작동도 안 해요. 꺼져버려요. 이래서 병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인간을 만들 때 애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려면 속상한 일도 많고 기막힌 일도 많고 병들 수도 있겠다.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이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어떻게 해놨겠어요? 이렇게 손상된 유전자가 손상되면 어떻게? 손상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겠죠. 그게 사랑이에요. 복구하려고 해놨어. 어떻게 해놨냐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해놨냐면 유전자 복구 물질, 복구 물질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도록 그 복구 물질 생산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 이 복구 물질이 세 종류의 복구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세 종류의 복구 물질을 여러분에게 이제 만화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첫째 복구 물질. 여기 이제 복구, 이게 물질입니다.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화식으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이 첫 번째 아저씨는 복구 물질은 이렇게 손상을 입은 유전자 부위 부위를 조사해서 쭉 이 아저씨는 유전자 쭉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 아저씨예요. 쭉 아파트 경비, 아파트가 수십 동이면 그 다 댕기면서 경비합니다. 하고 여기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하는데 이 아저씨의 그 임무는 무슨 임무를 띄고 있냐면 여기 보면 임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구 이빨이 잘 발달했어요. 그 이 아저씨가 즉각적으로 이 찌그러진 문제가 생긴 이 핵선 DNA를 어떻게 할까요? 잘라 먹어버린다. 제거해버려요. 제거해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저씨가 수리공 아저씨가 이 똑같은 부속품 새거를 하나 갖고 옵니다.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끼워 넣습니다. 새 부속품 끼워 넣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조립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참 다행이죠. 그렇죠? 조립식이 아니면 유전자 조그만 손상 가도 그 세포 하나 뭐요? 또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세포는 그대로 놔두고 그 유전자 새 부속품을 가져왔어. 갖다 끼워요. 끼워가지고 이제 탁 끼워서 맞춰서 끼워 놓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갖고 와요. 참 순하게 생겼죠 이 아저씨는. 가져와가지고 쫙 이렇게 끼워 맞힌 거를 여기는 재봉사라고 그랬네. 그래가지고 탁 끼워 맞추면 짜잔! 완전히 새로운 정상 유전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빨리 치유가 되려면, 뭐 우울증이 빨리 치유가 되려면 이 변질된 유전자가 빨리 복구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구되도록 되어 있게 안 있게? 있어요. 물론, 왜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병남은 치유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유전자를 복구시켜가지고. 그
그래서 복구를 다 하면, 여러분의, 그래서 암세포들은 복구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구가 빨리 될까요? 어떤 사람 복구, 이 새 아저씨를 많이 많이 빨리 빨리 생산해내면 복구가 빠르죠, 그렇죠? 네. 수리공 뭐 이런 뭐 소방관 아저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 돌아다니다 그럼 복구가 빨리 돼버리지. 그래서 이 같은 뉴스타트를 해도 복구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거는 결국 수리공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뭐 재봉사 아저씨, 그러니까 많이 생산되려면 되는 사람이 빨리 복구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가 돼? 빨리 그 재봉사 아저씨들이 많이 생산돼. 생기를 많이 받은 사람, 사람을 많이 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생기를 그러니까 이 수리공 아저씨들을 만들어내는 뭐가 있다고?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수리공 아저씨들을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그래요. 또는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도 불러요. 유식한 말로, 미국말로 하면, DNA repair enzyme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복구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있는데, 아무리 유전자가 있어봐야 생기 안 받으면 소용 없어. 복구 못해요. 생기를 받아야만 복구 안 되니까.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면 복구가 된다, 이 말이야. 아직도. 아이고, 이제. 이제 확 이뻐졌어요. 아시겠죠? 본래 이쁜 얼굴인데, 여러분, 아무리 이쁜 얼굴이라도요, 수심에 차 있으면 안 이쁘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생기가 팍 들어가면, 거울을 보면 얼굴이 달라져요. 혈색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생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세포 속에서는 복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포 속에 이 복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